안녕하세요. 저는 엔스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멀티허브를 하나 소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USB-C 타입의 멀티허브예요.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쯤은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이죠. 타입 C 포트로 변경되면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간소화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카메라 또한 하단에 보면 타입 C 포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또한 타입 C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또한 타입 C 포트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아이폰 또한 타입 C로 변경되었죠. 타입 C 포트가 되면서 기기들은 소형화되고 또 간소화되었지만 많은 포트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멀티허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멀티허브를 소개해 드렸었죠. 부족한 포트를 대신해서 타입 C 포트로 장비 연결하고 USB-A 타입 그리고 램 포트도 연결할 수 있고요. HDMI 통해서 외장 모니터도 연결하고 충전까지도 가능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은 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일반 멀티허브와 비슷하죠? 하지만 이 상단에 보면 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버튼이에요. 눌러보면 눌려요. 눌립니다. 이게 뭔지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멀티허브 연결, 그냥 바로 장비 연결하고 그러면 이렇게 LED에 불이 들어와요. 상단에도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장비들을 연결하면 되겠죠. 이런 키보드 마우스 동그리를 연결해서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잘 작동하죠. 이런 키보드 마우스뿐만 아니라 USB-A 타입을 가진 장비들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 있는 HDMI 포트에다가 한번 디스플레이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매우 디스플레이에 모니터가 나오고 있죠. 미러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확장 모니터로 사용하면 듀얼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디 발표회를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멀티허브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화면을 보여주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쉬는 시간이 될 때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버튼 하나로 이 외부 디스플레이 영상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디스플레이 출력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멀티허브 위에 있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차단됩니다. 현재 나오고 있지 않죠? 뭔가 발표 도중에 보여주지 않아야 될 때, 외부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지 않아야 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차단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볼게요. 누르면 HDMI 포트 쪽에 초록색 불빛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다시 되고 있죠. 이 상단에 있는 버튼은 HDMI 온오프 버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땐 켜두고 잠시 꺼둬야 될 때에는 다시 눌러서 미러닝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발표가 잦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겠죠. 만약에 이 버튼이 없다고 하면 HDMI 포트를 계속 뺐다가 또 연결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하나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멀티허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USB 3.0 A 타입 옆에 보면 USB 3.0 C 타입도 존재합니다. 반대쪽에도 C 타입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거는 PD 포트예요. 랩탑에 연결했을 때 이 PD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랩탑이 지금 현재 충전 중입니다. 노트북을 충전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PD 포트이고, 이 PD 포트 반대쪽에도 타입 C 포트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전송 포트예요. 타입 C 포트에다가 카메라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카메라에 C 타입에 연결하고 외장 하드 C 타입에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연결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고 있죠. 맥북에서도 현재 데이터 연결되어서 카메라가 불러지는 상태입니다. 데이터 연결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멀티허브에는 A포트 뿐만 아니라 타입 C포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일반 버전인 멀티허브와 비슷해요. RJ45 포트에다가는 랜 케이블을 연결해서 유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1기가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HDMI 포트는 USB 2.0 포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대 4K 해상도에서 60Hz를 지원해요. 또한 보관도 용이에요. 보통 이런 멀티허브는 앞쪽에 케이블이 달랑달랑거리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접어서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관할 수가 있어요. 아주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 휴대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USB-C 멀티허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특징으로는 HDMI 포트를 켜고 또 끌 수가 있기 때문에 강연장 같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 도중에 잠시나마 외부 디스플레이를 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HDMI 포트를 빼고 다시 연결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거예요. 제품의 자세한 점은 제가 아래쪽 더빙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